앉으세요, 앉으세요. 자, 고아인 상무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컴백! 축하드립니다! 수고했습니다. 시디님, 저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. 뭔데? 입사시험 최초이자 마지막 만점자시잖아요. 어, 맞아요. 저도 그 소문 들었어요. 어떻게 하신 거예요? 그거... 저기 100% 동일하게 쓰라는 말씀입니까? 네. 문체, 의도, 내용 모두 작가와 얼마나 동일한가가 채점 기준입니다. 자, 5분 남았습니다. 포기하시는 건가요? 방금 전까지 한 줄도 못 썼던데. 한 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? 그래서요? 답을 뭐라고 쓰셨는데요?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작가 얘들랑 100% 똑같은 거네. 야, 어떻게 그런 생각을 짧은 시간에. 야. 아니, 누가 보면 부장님이 상무 승진한 줄 알겠어요. 다행이다. 되고 싶다는 그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. 축하드려요. 부장. 예. 제가 더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